아서스 죽어서 스택 가질 거면요 미니언 한 개당 10개 주면 그렇게 할게. 그러면 죽어서 스택 가져도 억울하진 않겠다. 개당 그 정도 주면 한 20분에 내가 한 1500 스택 정도 쌓을 수 있으니까 개당 10스택 정도 주면 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결코 신의 은호 미연한테 맞으면 아플 텐데 가보는 이유는 뭔가. 야, 아무리 강타 테리라지만은 아이템이 저런 거지? 야, 너 그러면 딜 안 박혀 나한테. 영생. 너 같은 위한 것이. 왜 저런데? 신기한데 아이템 트리. 야, 나도 아직까지 생각 못 해본 이상적인 템 트리를 보고 있습니다. 참 시바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. 뭔가 이에 룽글레이브가 묻는다고? 그래, 뭔가 말든가. 할 바는지만 그쵸. 스파님한테 기어 가지고 때리지를 못한다. 기어서 드런들한테 한 대 때리면 되는데. 시바나가 까불다가 한번 죽었죠. 까불면 죽는다고 내 얘기를 했는데. 시바나가 결국은 뭐다? 지 욕심을 후퇴하지 못하고 불다가 아, 그래 감동은 안 돼. 별들의 시바나가 셀라 오 시작. 어, 사부르 저 사부르 샀고 그 사이에 진짜 시바나 정말 템트리를 좀 대국적으로 가지십시오. 템트리가 그게 뭡니까? 탑라인이든 라인드는 그러면 못해. 자, 집에 갔다 오자. 그러니까 템트리가 왜 그래. 내가 이제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어. 괜찮은 존재들은 아, 무덤으로 보내주겠다. 이렇게 탁 텐을 탈라 그랬는데 돈 좀 되면 이따 갈게요. 이렇게 가지고 가야겠어. 4, 5, 6, 7, 8, 9, 땡! 올랐어. 지켜보고 있어. 자, 라인 팍팍 밀어보자. 자, 시바나의 데미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뭐다? AP다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AP다. AP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. AD 쪽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찍히는 수가 있어. AP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돼. 죽겠다, 멸망할 운명. 이거 떠올리고 마비리지 이 박혔을 때 저거 이 박혀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데미지요.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상처할 때 역시 템이 짱이다. 아이고 아 깝다 다 먹을 수 있었는데. 과거의 유물이
저기 갔나? 시바나가 갑자기 탑을 비웠어요. 제가 항상 나서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있지. 군방직이 어디 나서스랑 라인전 하면서 자리를 비우나? 들한테 한번 갱킹을 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쫄았다. 무조건 쫄은 게 분명합니다. 아까는 미치듯이 라인 밀면서 때리다가 살짝 밀듯 말듯 하다가 안 와 갑자기. 집에 갔다 와가지고 저기다가 용사 같은 걸 발라온다. 잣대는 겁니다. 그냥 포식자 삼시로 이런 거 들고 오면 죽었어. 그냥 진짜 그거 누가 쳤다고 걱정해라. 아서스는 스택 몇부터 할 만한가요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150! 150 스택을 기준 삼으세요. 그때부터 나서스가 좀 유리합니다. 근데 그 150 스택이 언제냐? 11분 전에. 11분 전 150 스택은 매우 매우 할만합니다. 근데 뭐다? 그 이후에 12분 막 이쪽 150분에서 사실 별거 없고 10분쯤 저는 이제 150 스택 기준 삼는데 한 11분쯤 잡고 하세요 기준을. 딱 맞아요. 아, 그리고 박력은 박는 힘께서 별풍선 하나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. 무너뜨릴 수 있다. 암흑이 없이 시바나 테로 바통 같네. 아, 죄송합니다. 라인을 비우면 뒤질 텐데. 그 사이에 시원하게 미쳤죠 지금. 죽고 심나 지금. 파헤쳐서 아닌가. 근데 제가 돈을 딱 보면 950, 850 해가지고 1800원 모아가지고 하겠습니다. 1800원 어차피 만만한 거 난 거 아이템 완성시킬 필요도 없고 1800원. 네. 자, 목표 수치 완료. 자, 이걸 완성시킨 이유는 뭐다? 가지고 이걸 사고 이걸 사기 위해서다. 어차피 시바나 개만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시베너는 지금 뭐다? 개호구입니다. 개호구 탱템 쪽으로 해가지고 탱템이 아니라 정글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템을 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. 미래를. 나는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. 미래를 보고 쿨감에 투자를 합니다. 어차피 미친이가 투자하고 따로 몰아다니고 있어요. 정신 나갔죠? 11분에 200인데 나 지금 11분에 200 스택 쌓기 가만히 냅두고 있는데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. 네가 룰루랄라 돌아다닐 수 있나 못 보자이. 결국 잿불거인 방템을 그런 걸 하면 내가 방어력을 올려야지. 아, 템트리를 좀
남산 갈까봐 안 해요. 한번 이렇게 막 어떻게 됩니까? 정글 다 틀리고 이블린도 망했고 아이고 이블린 잡은 당연히 망했고 뒤졌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자 다음 번까지 삼. 그래 봅시다 삼삼. 명도와. 자자 뭐. 아이고 좋다. 자 여기 소리는 얼마다? 400원만 더 벌어서 1,500원을 번 다음에 집에 가야 됩니다. 1,500원을 벌고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뭐가 된다. 열심히 완성이 돼서 쿨감이 그냥 빵빵해진다. 쿨감만 빵빵해지면 끝나는 겁니다. 끝나는 거 그냥. 자 얼심은 나서 세계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어. 어 마나 쿨감 그러다가 상대 공속까지 들이게 만들지. 참고로 저는 만화를 혼자 미니언한테 쳐맞아가지고 피가 다 나갔습니다. 아, 웃긴다. 그러다가 계속 좀 까불 것 같은데 까불어이 한번 까불어라 죽인다. 아 또 왜! 어쩌라고! 자, 나 진짜. 자, 어차피 집에 안 가야 됩니다. 왜냐? 안 돼! 그 생각 못했다. 절 대원하는 무엇인고. 내가 아지르 포지션까지 파악했는데 내 보다는 뭐야. 계속 레오나. 어 잠깐만 멋있다. 나 아니고요. 닦아놓고 저 그 사이에 또 까불던 시바나는 뒤졌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뭐다 준비 끝! 아 시바나 머리통 깨릴 때가 됐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괜찮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우리는 이미 이겼소. 자 지금부터 뭐다 시바나 머리통 박살 시작. 좋아요. 좀 봐줬습니다. 왜냐 나도 이제 파밍도 좀 하고 여유롭게 게임을 하고 싶었어. 근데 뭐다 건방지게 이블린을 두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1대스를 했으니 스스로의 분노를 보여줄 때가 됐지 이제. 자 이블린을 부르든가 말든가 넌 이제 뒤졌다. 슈리만은 오케이 지금 2대1도 이겨요 그냥.
천천 와줘서 감사 이야기도 하고 한 입만 그런 거 없어. 들어가. 왔어. 자 이제 탑을 밀면 되겠어. 아 싹 다 박살을 냈지요 이제. 그럼 이제 뭐다 끝났지 뭐. 시원하는 이제 무조건 박살나는 거고. 내 인내심. 이 분리도 끝났고 있으니까. 파괴되었습니다. 아이고 스포타. 마지막 끝단 소리거든요. 마지막 끝이죠. 스포타 죽길래 마방편만 가서 감사합니다. 정글도 트런들이거든?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정글도 딴 캐릭이 아니라 트런들이야 트런들. 근데 왜 저 친구는 하필 저걸 갖는가? 어 친구야 어 보고 싶으면은 가자. 다 왔네. 맞지다 맞지다. 아이고 저거라 신경 안 쓴다. 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 건 뭐다? 사실 저기 이제 CC기가 레오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 레오나 CC기 때문에 짜증날 수 있으니까 신발은 무조건 헤르메스! 명품 신발을 신고 포션을 싸고 텔레포트로 합류를 하면 되는 거고 바텀으로 가는 거는 별로 확률할게요. 자 그럼 우리 탑으로 가서 계속 사악 파밍합시다! 가자. 솔직히 30분 전스텝은요 게임 안 한다는 소리야. 그냥 같은 편이랑 같이 안 싸우고 스텝만 타야 돼.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. 하나는 있어요. 서로 대치가 너무 심할 때. 대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서스가 합류할 필요도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. 근데 그런 상황은 진짜 안 나와. 팀전 게임하면은 한판 나올까 말까요 그렇게. 아 뭐가 이? 이 선마 했나? 저 친구가 벤시를 간 이유는 난 전혀 모르겠어요. 왜 갔지? 자 그리고 타워 철거인. 아, 철거 시작. 자 자 불도저 불도저 비키세요. 지입니다. 차이체합니다. 비키세요. 자 보니까 미드도 이상한 데 갔네. 아무도 지갑가? 오케이. 한 명감. 한 명 가지고 막을 수 있겠어? 네. 잠깐만데. 돈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. 잘 있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슈리만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더블 킬.
일단 가지고 감사. 질간질 하고만 그냥 달달 하고만 이렇게 달달한 놈들밖에 없으니 게임이 되나 게임이 안 되지. 아 당원산부 올라와가지고 살살 한번 들어볼까. 이제 누굴 한번 들어볼까. 대부분의 딜이 저런 것밖에 없어서 어차피 딱 보니까 뭐 내가 이제 피 단단하게 가는 것도 단단한 건데 역시 남자는 딜이지 이럴 때일수록. 자 딜을 한번 꽉꽉 보도록 합시다. 갑시다. 아하 우리 타고 나니 터뜨린다고한 거임. 아하 그렇구나. 삶과 죽음 올라가자. 그 사이에 영생이 있다. 이야기였구나. 암흑이 없이 적을 처치했습니다. 망명도 나한테 타고산 써줬다고 파괴했습니다. 타고산 써준 것도 아니었네. 오 힐링. 아 휴가다 휴가. 자 잠시 피 터지는 싸움은 이고 힐링하는 휴가를 가져올 시간입니다. 아, 힐링 되죠. 나 스스로가 힐링 되는 시간. 나서스 힐링 타임 아닙니까 이게. 아 좋다. 자 그럼 이제 싸우면서 우리 팬들이 뭐 하나 봤는데 합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. 어차피 유리하기도 유리한데다가 이거 뭐 깨고 나면 내가 갈 필요가 없죠. 필요가 없어. 과미라니 오키나와 오키나와. 아 오키나와 파트너 BJ 워크샵 아주 좋은 휴양지예요 여기가. 과미하는거지 이렇게. 어? 먹을까 저거? 바로 오케이. 자 좋았어. 다시 먼지로 되돌려줘. 둘이서 아 나머지는 좀 이따가 먹어야겠다. 오케이. 여기까지만 먹고 여기까지만 먹은 다음에 먹고 다시 나머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어. 가자. 제대로 가자. 예, 체력들의 냄새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. 아까 나서 공격력 290까지 올라간 거 맞죠? 그렇게 되는 거야. 네. 휴양지로 다시 올라가자.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. 파밍하러. 자, 열심히 일하고 다시 해야 되겠지? 갈 필요는 없나? 자,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, 쭉 밀고 가서 우리는 탑 억제기 밉시다. 어차피 우리 편이 저쪽은 잘 싸우고 있으니까 합류할 필요 없어. 야, 마나 부식 다 말고 그냥 인상 봐가지고는 오, 유혹제기 이기로 봐가지고 멘탈은 터졌는데 썰에는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. 그렇지. 썰을 치고 싶은 애들 썰을 안 쳐가지고 썰이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 있구나. 세계에서 제일 트런들 잘하는 형입니다. 그렇지. 끝. 그러니까. 얘를 치고 싶은데 썰을 못 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겠지 방금.
시바나 나갔어.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딜량 1위야. 시바나는 막쳐서 탈출했다. 가운 딜량은 내가 많이 맞아줘가지고 챔피언에 가면 많은데 왜 나갔지? 조금 버텼으면 될걸.